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 감소 손실, 평가 손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소 손실과 평가 손실의 정의 좀 보셔야 되는데요. 감소 손실은 실제 수량이 잔부상 수량보다 부족할 경우 쓰는 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잔부를 봤더니 재고가 100개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세보니까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0개가 어디로 없었을 거 아니야? 그때 이 10개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의 뭐 재고, 뭐 원재료나 상품에 대한 거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재고를 누군가한테 줬겠죠? 그리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분개가 이렇게 되고요. 감모 손실은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IFRS에서는 딱히 어느 구체적인 데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뭐 매출원가에 넣거나 영업의 비용에 넣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비용에 넣는다 이렇게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다음 평가손실. 평가손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량은 일치하는데 재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때 쓰이는 계정입니다. 물건이 안 팔린 채로 창고에 있으면은 재고가 되죠. 그러면은 제값을 못 받고 팔아요.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마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월 상품들은 그렇게 제값을 못 받고 팔리죠. 뭐 50% 세일, 30% 세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제품은요. 그 제값을 받고 팔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나가 버리면은 제값을 받고 못 판단 말이죠. 재고로 쌓여 있는 게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치가 얼만큼 떨어졌을까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이유 중에 하나 발생하면은 평가 손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가법이라는 걸 쓰는데요. 저가법이라는 거는 취득원가하고 순실현 가치 중에 낮은 금액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볼것 같으면 손해를 볼 만한 낮은 금액을 쓴다는 거죠. 순실현 가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고가 언제로다? 그러면은 현행대체원가라고 해서 현재 구입가에 대해서 순실현가치 계산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한거 있죠. 제공품, 제품, 상품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순실현가치 계산하는데요. 그 예상 판매가 있죠, 그죠? 예상 판매가. 여기서 예상 비용 있죠? 이걸 뺍니다. 이걸 빼서 그 순실현 가능 가치를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취득원가랑 비교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낮다 그러면은 평가 손실 계산하면 되겠죠. 평가 이익이란 개념은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이익이란 개념은 없어요. 예. 평가 손실만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 보수적인 회계처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손상이 되거나 진부와, 그러니까 유행이 뒤처지는 거죠. 또는 원가 상승, 판매가 하락 이런 경우에 그 평가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붕괴는 다음과 같아요. 차변에 평가 손실을 하고, 그다음에 대변에 평가 충당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값을 받고 물건을 못 팔죠? 손해가 나죠. 그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차변이고요.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금액이에요, 차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100원 있다.
평가 손실이 있다면은 평가 충당금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된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또 다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제공품, 제품, 상품이 있죠? 판매가 예상되는 그 재고의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가치를 추구 합니다. 예상 판매가에서 예상 추가 비용, 그죠? 요걸 빼요.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현행 대체원가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샀을 때 금액을 보고 순실현 가치를 파악을 하죠. 다만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팔린다면은 저가법 쓰지 않습니다. 원재료에서 손실을 봐도요, 결론적으로 이걸 만들어 팔았을 때 손해가 안 나면 손해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저가법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매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에 팔겠다고 딱 고정시켜 놓은 경우죠. 그 경우에는 그 판매가에 기초해서 순실현 가치를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계약 같은 게 있다면은 순실현 가능 가치를 뭐 따로 계산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래 판매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네.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뭐 A, B, C, D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통으로 묶어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AB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AB를 묶어서 그 평가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이제 통합한다. 통합.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조별로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통으로 묶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환입할 수가 있어. 환입.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면은 평가 손실을 없앨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평가 이익은 안 나옵니다. 이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도가 있다는 거죠. 한도가 보다 최초의 장부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취득했을 때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넘어가서 환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비용 처리. 네. 감호 손실 발생하면 이렇게 분개합니다. 차변에 감호 손실, 대변에 뭐 상품 원재료. 평가 손실이면은 제가 방금 썼던 것처럼 예상이 되죠. 환입하면은 분개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의 경우 감호 손실하고 평가 손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 그죠? 그리고 계산법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또 계산 문제 풀어볼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항목을 재고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저 결정하는 방법을 컷오프라고 하죠. 컷오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일단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우리 거겠죠, 그죠? 그럼 우리 창고에 없는 거 어때요? 그건 남의 거야?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바깥에 있지만 우리 창고에 없지만 재고가 될 만한 게 있는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재고 자산이 포함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느냐, 이걸 잘 따져봐야지 회사의 어떤 손익이나 재무상태 이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탁 판매, 시용 판매인데요. 위탁 판매는 대리인한테 물건을 팔아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의 경우 언제 매출 잡냐? 대리인, 즉 수탁자가 물건을 팔 때 위탁자의 매출로 계산이 돼요. 그럼 뒤집어서 대리인이 안 팔았다 이거야. 그죠? 우리 창고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 창고는 있죠? 아직 안 팔렸어. 그러면은 우리 재고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위탁 판매 정의,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수탁자, 즉 대리인이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에 포함된다. 그죠? 위탁 판매할 때 쓰이는 계정은 적송품이라고, 적송품.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시험 판매입니다. 시험 판매는 한번 써보시라. 그러니까 일종의 테스트죠. 테스트를 시켜주고서 사게끔 유도하는 형태의 판매라는 거죠. 홈쇼핑 같은 데서 이거 많이 하죠. 그죠? 예, 한번 써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상대방한테 물건을 보냈다고 해서 매출 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 매출 잡고 재고에서 떠느냐? 고객이 오케이 할 때, 그죠? 이 물건 사겠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재고에서 제외하고요. 매출을 잡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한테 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재고에서 제외가 되면 안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착 상품, 할부 판매 상품 뭐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 사례로. 할부 판매 상품은 이제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물건을 파는 거죠. 뭐 12개월 할부, 24개월 할부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일단 할부 판매 경우에는 일단 물건을 인도하면은 그때 판매가 된 걸로 봐요. 예. 설사 할부 대금을 다못 받았어도요. 그거는 우리 회사 재고가 아닙니다. 그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미착 상품 있죠? 12월 30일 현재 바다에 떠 있어, 지금. 올라오면 며칠 걸려. 자, 그런 상품들은 우리 거냐 아니냐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거래 계약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요. 거래 계약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 인도 조건이 있는데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물건을 실었을 때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목적지 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물건이 도착을 했을 때그 매입자의 재고로 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물건이 오고 있으면은 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설사 그게 도착 안 했어도 매입자의 상품을 처리하고 매출자, 판매자의 매출로 간다는 거죠. 반면에 목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의 경우에는 도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매입자의 재고가 아니에요. 따라서 판매자가 재고로 잡고요. 매입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요게 좀잘 나오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물건이 도착을 안 했어도 일단 선적을 했으니까 매입자의 어떤 재고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때 쓰이는 계정이 미착 상품이죠.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이 소리예요. 됐죠? 예. 할부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붕괴는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좀둔 거긴 한데, 딱히 뭐,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 상품, 반품률 높은 재고인데요. 담보 잡힌 거 있죠? 그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담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담보가 잡혀 있어도, 우리 회사의 재고가 맞죠? 그 다음에 반품률 높은 거. 반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품을 예상할 수 있다면 매출하고 반품에 관련된 비용을 따로 회계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반품이 얼마큼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반품이 다 됐을 때 매출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은 일단 팔았잖아요. 재고에서 떨굽니다. 매출 잡아요. 근데 반품률을 모른다 이거죠. 그럼 설사 상대방한테 물건이 가도요, 반품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는 일단 내 재고로 뒀다가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거의 이런 문제가 나오죠. 언제 재고에서 제외하냐, 포함시키냐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재고자산인데요. 나중에 되사주는 조건이라면은 어차피 갖다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재고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갖다 다시 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거 있죠? 보관장소는 다르지만 어차피 내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이 내 거니까 내 거를 포함시키고요. 반면에 내가 다른 회사 거 보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내 재고 아니죠? 그것도 제외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감모 손실, 평가 손실하고요. 맞죠? 예, 감모 손실, 평가 손실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재고를 포함시켜야 되나 이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단 객관식 문제 나오니까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냥 언제 어떻게 재고를 잡는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상품 재고, 뭐 감모 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론적인 부분도 좀 보셔야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동양의 2월 중 상품거래 참고를 했을 때 2월 28일 날 상품 재고가 얼마인가 기재 있죠. 일단은 뭐뭐가 팔렸는지 한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초가 100개 있고 2월 3일이 200개 있죠, 그죠? 그럼 재고가 일단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2월 5일 날 150개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2월 1일 날 100개, 2월 3일 날 50개, 일단 이렇게 팔렸겠죠, 그죠? 순차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나올 것 같습니다. 2월 5일 날 판매된 게 2월 1일, 2월 3일 이렇게 되겠죠? 선입선출이면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니까 먼저 들어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은 요 2월 10일 날그 2월 3일 50개가 이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월 5일 날 이렇게 두개 떨렸으니까. 그리고 또 매출을 200개를 한다는 거죠. 아, 여기 150개네요. 아, 죄송합니다. 200개죠. 그러면은 150개 떨리고 2월 3일 거 150개 남아 있을 것이고 2월 10일 날 100개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매출이 200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2월 3일 거 150개 떨어주고 2월 10일 거 100개 중에 50개를 떨어주면 되겠죠? 그래야 200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월 28일 요 분하고 2월 10일 50개 분 요게 이제 재고가 되겠네요. 그죠? 선입선출이니까 쭉 이제 옛날 것부터 팔린 걸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0 곱하기 1200에 150 곱하기 250이잖아요. 저를 한번 계산해 보죠. 50 곱하기 1200에 150 곱하기 1250. 그러면은 재고가 24만 7500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1번에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상품 재고를 구하라고 했죠? 팔린 거 먼저 고려하시다가, 팔린 거. 남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만 따지면 되죠? 매출 효과 구하라는 건 없으니까, 순서만 따져가지고, 재고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출 효과를 구하라고 한다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일단 2월 1일자, 팔렸죠? 100 곱하기 1000. 그 다음에 2월 3일자도 다 팔렸죠? 2월 3일자 200 곱하기 1100. 그 다음에 2월 10일자, 그죠? 2월 10일자 50개 팔렸죠, 50개. 매출원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말 재고는 다 떨리고요. 2월 10일 50개, 2월 28일 150개 이렇게 남겠죠. 이해되시죠? 순서를 따져가지고요. 팔린 것만 지우면 돼요. 네. 1번의 답은 4입니다. 자, 2번 보실게요. 명성의 상품거래 내역이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기재 있죠. 직접 다 구해도 되겠지만 어떻게도 가능해요? 일단 조건이 있었죠. 물가가 상승하고 기말 재고가 더 크다 이거야, 그죠? 이러면은
일단 이익이니까 선입선출, 평균법, 후입선출, 이익순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일단 다 계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 제호가 500개잖아요, 500개, 그죠? 500개고. 여기 180개 빼면은 재고가 320이죠? 여기다 150개 더하면은, 기말 재고가 470이라는 거지, 470. 그죠? 참고로, 처음에, 매입이 200개였단 말이죠, 200개.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470개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재고 개수가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맨 처음 재고가 0이라면은 쭉 더했을 때 재고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기말 재고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입 단가 보면은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53,000, 55,000 블라블라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시읍, 피읍, 희읍 이익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굳이 계산 안 해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이익이 크게 예상되는 거, 선입이죠? 그리고 제일 적은 게 후입이고.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잠시만요. 아, 이게 화살표 방향이 이쪽인 것 같아, 이쪽. 예. 약간 오기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순서가, 요렇게 돼, 요렇게. 예. 그래서 2번의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 조금만 수정할게요. 일단 선입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평균, 후입 이렇게 됩니다. 아, 원래 문제는 화살표가 요거 있는데, 제가 PPT를 만들어 보니까 약간 좀 에러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4로 보시면 돼요, 4. 그죠? 일단 1번하고 3번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2번 아니면 4번인데, 일단은 답이 4번이라고 보시고요. 만약 화살표가 뭐 좀 약간 잘못됐다면은 2번 답이 되긴 하겠죠, 그죠? 예, 네, 할 텐데, 일단은 요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니까요. 예. 넘어가 되죠? 예. 계산을 해봐도 좋겠지만은 약간 시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번입니다. 그럼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대한개발은 X2년에 설립됐고요.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이랍니다. 선입선출 적용하고 있고요. 기말재고는 3만원이래요. 만약 대한이 이동평균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당기순이익이 10만 5천원이다. 이렇게 가정하면은요. 이동평균법을 이용한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기말 재고자산이 3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만 5천원이다. 일단 이익 차이가 5천원이죠. 5천원, 그죠? 이익 차이가 5천원이잖아요. 선입하고 평균의 경우 이익 차이가 5천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익은요, 선입선출이 더 크죠, 그죠? 이익이 더 크다는 거는 기말재고도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익하고 재고, 세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따라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당기순이익이 선입, 일단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기말 재고 자산이 3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당기순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당기순이익이 10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일단 이익 차이가 5천 원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익의 경우 선입선이 더 크죠? 평균법 크고 그리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거를 계산해 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5천 원 차이 나는 부분만 좀 감안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재고가 3만 원인 거는 말이 안 돼. 그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4만 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만 5천 원이면은 일단 2만 5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겠죠. 일단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뺐을 때 선입선출세는 10만 원이다 이거야. 그죠? 예. 다른 건 없고 그냥 매출하고 원가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원가가 9200배의 기말재고잖아요. 그죠? 9200배의 기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동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이 계산이 되겠죠? 매출에서 구입 빼기 기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동평 같은 경우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익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겠네요. 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 이건 공식을 이용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은 똑같겠죠. 그죠? 매출 똑같을 것이고. 일단 기말 재고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리고, 이동 같은 경우는 모르고요. 일단 이 부분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 똑같다고요, 그죠? 이 부분이 똑같고 3만 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3만 만. 그러면은 이동 평균 같은 경우 여기가 2만 5천이 돼야. 딱 맞겠다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3만 10, 2만 5천, 10만 5천. 이렇게 되죠? 일단 뒤에 게 똑같으니까, 아, 앞에 게다 똑같으니까 금액 맞추려면은 10만 3천, 아, 10만 3만, 10만 5천, 2만 5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3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아니면 그 이익 차이를 이용해서 이동평균법의 이익이 좀 적으니까 아이 이동평균법의 이익이 더 크니까 재고를 반대로 그좀 계산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풀면 딱 되겠네요. 3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예, 넘어가도록 하죠. 자, 4번입니다. 자, 기말 재고 만을 15,000으로 잘못 회계 처리했답니다.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이 뭐냐 이거죠. 매출원가는 기초 재고 더하기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예요. 이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금액이 커지니까 매출원가 금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빼는 금액이 더 커지니까 매출원가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매출원가 과속 해상된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가 과속 해상된다.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5번입니다. 5번. 대안이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계속과 실질을 병행하고 있답니다. 계속기록법에 의한 재고 수량이 500개인데 실질 재고를 수행했더니 상품 재고 450개 파악했대요. 그 50개가 빠진 거죠, 그죠? 원가는 100원이고 시가는 80원이래요. 이때 감모 손실이 얼마인가? 일단 부족분이 50이니까 여기다가 시도원가를 곱합니다. 시도원가. 그러면 감모 손실이 5천이 되고요. 평가 손실이 얼마일까요? 평가 손실. 실제 재고가 450이죠? 원가가 100이고 시가 80이에요. 그 20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450 곱하기 20 합니다. 그럼 평가 손실은 9천 되겠죠. 감모 손실은 5천, 평가 손실은 9천 이렇게 돼요. 제가 일단 다 구해드렸고요. 감모 손실은 5천이니까 5번의 답은 2가 되겠죠, 2. 그죠? 넘어가십니다. 자, 6번 보실게요.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2, 3 맞죠? 4번 보시면 원가가 하락했대요. 원가가 하락하면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평가 손실이 나올 일이 없죠, 그죠? 예. 따라서 6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원가 하락이 아니고요. 원가 상승이에요, 상승.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명성상사되는 내용인데 조별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있죠. 보수적인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자, 조별입니다. 조별. 조별이면 이거를 다 더해가지고 계산한다는 얘기죠. 자, P 같은 게 어때요? P. P 같은 경우, PQ를 다 더해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P 같은 경우는, P 같은 경우는 여기 순실현 가치가 28이에요, 28, 그죠? 30 빼기 7이니까 28 이렇게 될 것이고, Q 같은 경우는 42가 되죠, 그죠? P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28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는 50 곱하기 40 이렇게 될 거예요. 저가법으로 하니까. 예. 그러면은 2800에 2000이면 얼마예요? 4800이 되겠죠? 일단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겠으니까 평가 손실을 잡을 건 잡고 만약 평가 이익 나는 건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가 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30, 28 중 28 택하고요. Q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 중에 이거 택하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해가지고,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는 거죠. 일단 보수적인 방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게 맞겠죠? 아, 조별이면은 P조, Q조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7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8번.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할부 판매. 이거는 빼야죠. 그죠? 네. 대금의 회수 여부 관계없이 할부 판매가 됐으면 매출로 잡고요. 재고에서 떨어야 돼요. 2번. 그래서 1번 되겠네요. 1번. 그죠? 포함되지 않는 거.
2번 같은 경우는 매입 의사표시가 표명이 안 됐으니까 아니 내 거고요. 3번, 소유권이 이전된 운송 중 상품. 소유권 이전됐다고 나 있잖아요. 그럼 내 거죠. 4번, 위탁 상품. 안 팔렸죠? 그럼 내 겁니다. 따라서 8번의 답은 1번 되겠다. 1번. 이렇게 해서 그 재고 관리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 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5분하고 그다음에 감모 평가 손실 이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대부분 문제 거기서 대부분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복습 좀 하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질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